내가 한 향나무 하얗게 막쫙 뻗어가고 있고 그랬었거든. 아, 그게 지금 하면 1200년 된 거잖아요. 그렇지, 오래됐는데. 그거 400g에 6억이니까요. 그 돈이죠. 그렇지, 완전 돈이지. 그전에 여기 갯벌에 많이 묻어놨으니까 많이 떨러왔을 거 아니에요. 간척 사업할 때 그거 다 모르고 버리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러지, 옛날에는 그런 거다 버려버릴 때 그거 못 나갔어. 지금도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향나무 자체가 지금은 많이 없어져 버렸어. 이쪽에 그 당나라로 왕래하는 그 나루가 선착장이 많아가지고 이쪽 일대가 거의 뭐 청자 뭐 침향부터 옛날에 그 교역 물품들이 아직도 갯벌에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유물들이 옛날에 빠져나가는 배들, 그 배들이 긁어갖고 막 엄청 많이 꽂혔었어. 그렇죠. 내가 그럼 몰래 팔다가 걸려갖고 진역 사고 온 사람도 있고. 근데 이게 외양비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? 네, 한 군데를 했죠. 아,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. 한 군데를 저 그래 처음부터 저기만 그 찾던 거. 외양비가 그 고려시대 때 원래 그 침향 있잖아요. 침향이 비싸니까 참나무나 오리나무를 갯벌에 묻어가지고 그것을 한 천년 동안 놓으면 침향이 된다고, 그리고 미륵이 오면은 그 침향을 공양한다고, 그 의미에서 이제 마을이 대동단결하고 파묻은 거죠. 그게 오늘날 그 타임캡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용하는데, 암태도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외양비가 있는 곳이 여기 손목리라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 그 목포대학교 교수들하고 가면 그 글자 사진 자체가 잘안 보여버리던 뭐.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옆에다가 그 비를 씌워놓은 게 금방 갈게요. 찍고. 암태 소모리 매향비. 실제 의석네요. 여기가 암태도 손목리라고 합니다. 이 고려시대 때그 침향을 만들려는 이런 서민들의 의식이라고 봐야죠. 미륵이 오기 기다리면서 이 천년을 묶은 외양비입니다.